이번 시간에는 MPGO가 만든 태블릿 PC 레전드 Q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인터넷을 봐도 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거의 없습니다. 아마 필자가 동영상 리뷰를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레전드 Q의 제품 박스입니다. 박스를 열면 이렇게 제품 본체가 있습니다. 필자는 이거를 중고로 구입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이 제품 본체에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. 자, 맨 아래를 보면 설명서라든지 이어폰, 그다음에 충전기 커넥터가 이렇게 일반적인 USB 방식이 아닙니다. 호환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USB 데이터 충전 케이블, 그리고 일반 USB, 미니 USB 편한 케이블, 이렇게 부속품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레전드 Q 전용 케이스인데, 케이스는 크게 흠 잡을 데도 없고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레전드 큐 본체를 케이스에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케이스에 레전드 큐를 넣었는데, 케이스가 보면 이 바깥쪽에 테두리가 이 액정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깥쪽에 터치를 할때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. 이 케이스의 테두리가 조금만 더 옆으로 넓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태블릿 PC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